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떡 장사가 그냥 주무르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떡 장사는 맨손으로 여러분들 호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떡 재료가 유령 사전투표자 선거입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집어넣어줄 투표자 수가 확보돼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역대 선거마다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왜 높아지냐. 호떡을 만들려면 호떡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호떡 재료가 사전투표를 올려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당일 78.9%, 사전 21.1%, 2016년 총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2020년 대선에선 51대 48로 바뀌는 겁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40대 60까지 이름 나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20대 80, 30대 7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킬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사전투표를 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이 보시게 되면은 그 특수한 것은 호남권 파워가 강한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가 특별하게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 이 26%, 27% 이게 지금은 뭐죠? 6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호떡 하려면 반죽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21%가 48.4%까지 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비밀인 겁니다. 호떡 장사가 호떡을 만들려면 반죽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거든요. 반죽을 키워야 더 큰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이 이 그래프, 이 도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것도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호떡 장사인데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호떡 원재료가 있어야 되구나. 호떡 원재료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인데 집어넣어주려면 호떡 만들 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조투표지를.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야 되구나. 그래서 계속 사전투표를 올려온 겁니다. 다음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입니다. 21%가 40%까지 뛴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6% 돼 있던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49, 52, 53까지 늘어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25, 26, 27, 29가 여러분들 얼마까지 늘어난 거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52, 53, 49로 늘어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에 국민들한테 계속 여러분들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0%, 80%, 90%까지 만들 겁니다. 그게 정상으로. 그리고 그런 궤변을 계속 이렇게 알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걸 올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그래야 반죽을 가지고 이런 호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40.5%. 여러분 이게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가 되면 60%까지 갑니다. 이 호남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60.5, 전남 64, 광주 59, 사전투표 비율이 당일 투표를 초월한 광역시도 전남, 전북, 광주, 세종, 경북, 강원 사전 비율 상위 2개 지역은 이미 4대 6 맞아 당일 40%, 사전 60% 맞아 벗어났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전이 전남 2개 구역은 당일 투표를 초월했는데 당일 투표를 초월한 지역이 대선에서는 더 늘어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가 아니고 세종, 경북, 강원까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반죽을 더 키우는 겁니다. 2020년 총선까지는
사전투표 비율이 당일투표 비율보다 넘어선 것은 호남권밖에 없었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 거기다가 세종, 경북, 강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40, 50대 50, 당일 50, 사전 50, 이걸 이렇게 40대 60, 당일 40, 사전 60, 그다음 30대 70, 당일 30, 사전 70, 다음에 20대 80, 당일 20, 사전 80, 그렇게 늘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테스트 마켓, 이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테스트 마켓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정말 선거에 관해서 특수 또 특수 지역인 겁니다. 계속 이쪽부터 먼저 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이 입 다물면 그냥 계속 다른 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볼 것 없고 저는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아 호떡 장사가 예, 호떡을 만드는 원재료가 필요하구나. 원재료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구나. 그럼 그게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뭐 다음 또는 오근호 대표 말씀에 따르면 1813만 병까지 늘린다니까. 그럼 뭐 더 여러분들 롤 용지를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죠. 총선에 비해 가지고 130% 늘리고 총선에 비해 대통령 선거인데 221% 늘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259%까지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사전투표자 보면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몇 프로인가 41%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813만 명을 가정하게 되면 2016년 사전투표율이 선거인 수준으로 12.19%, 2020년도 26.7%, 2020년 41.12%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예,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호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전투표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보니까 선관위와 갈등 일으키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쪽이니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변함없이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사전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발표해버리면 끝나니까. 2020년 총선은 19.99%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걸 26.69%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70%로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297만 표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를 하자 말자 이런 건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하면 숫자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 낙담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렇게 전모가 다 이렇게 밝히게 돼서 다행인 거죠. 이제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건 또 다르니까 또 알면은 해결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래서 요즘에 뭐 실방송도 어마어마하게 탄압하지 않습니까? 못 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못 보게 하는 거거든. 이걸 그 방송 마치면은 긴 방송이기 때문에 잘라서 내보내더라도 탄압이 요 근래 희한하게 다 아는 거죠.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세상 건너뛰는 법이 없죠.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진짜 곡소리 날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말과 글로 나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 코스모스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하셨네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다. 실제 사전투표 수가 얼마인지 관계없습니다. 뭐 저는 사전투표 안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우리가 발표하면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도 조금 찝찝할 겁니다. 속옷까지 여러분들 다 벗겼으니까. 선관위에 여러분들 작업한 사람들 속옷까지 다 벗긴 겁니다. 제가. 홀딱 벗긴 거죠. 몇 장마다 훔칠 건지 몇 장마다 한 장 더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차이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한 장 받아 한 장 넣을 것 같아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으면 뭡니까? 한 막 뭐 전부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언짢더라도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또 용기고, 그래야 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데 여러분께서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콘텐츠가 나가게 되면 단톡방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주 박사가 쓰신 필생의 대작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시야를 넓히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펴낸 이 선거 부정을 해부한 다섯 권의 도둑놈들 시리즈. 정말 도둑놈들이죠. 예,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예, 어김없이 오전 5시 예, 이전에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